예, 가드 클로즈입니다. 가드 클로즈 역시도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요소예요. 어떤 경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모듈을 하나 만들었죠. 이거 그냥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VS 코드에다 넣고 맥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 붙여넣고 그리고 커맷을 다시 하고 얘도 지워넣고 보시면은 이렇게 what is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아규먼트가 동일해요. 다 x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의 모듈 속에 같은 이름의 펑션 시그너처들이 여러 개 있고 그 펑션의 아규먼트에 따라서 어떤 것이 호출될 것이냐라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아규먼트가 다 x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붙어있느냐 하니까 when이 있어요. when is number x. 그죠? 만약에 is number는 말 그대로 x가 number이냐 숫자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true가 되면은 when 이하절이 이게 true가 되면은 do 블럭이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execute이죠. 계속해서 자바스크립트의 코멘트 버릇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do execute. 자, only when is true. 그죠? 그 얘기 true가 되면 x가 list냐 물어보는 거고 x가 atom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number냐 물어봐서 걸리면은 이게 실행되고 이게 걸리지 않으면 두 번째 list냐 물어봐서 여기에 걸리면은 이게 실행되고 이것도 실행되지 않으면은 list도 아니고 number도 아니면 atom이냐 물어봐서 그런 다음에 실행되고 아톰도 아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뭐 일어나는 게 없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실행 구성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넘버, 두 번째 아톰, 세 번째 리스트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행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이런 99, 99은 넘버, 캐리즈 아톰 이렇게 깔끔하게 넣죠. 그런데 보시면은 뭔가가 조금 우리 코딩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코드가 아름답지가 않죠. 그죠? 반복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넘버라고 하는 것, 리스트라는 거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조금 다 똑같은 코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좀 더 깔끔하게 만들 것인지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위에 하나 더 있네요. 팩토리얼. 팩토리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전에 이런 팩토리얼 했었죠. 했었는데 어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고 그때는 말 안 하고 그냥 지나왔는데 만약에 n이 마이너스 네거티브 한 숫자가 전달된다거나 혹은 n이 정수가 아니고 실수가 전달된다거나 혹은 그 외에도 어떤 뭐 스트링이 전달되거나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의 수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또한 가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 눌러서 한참 내려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드를 둘 수가 있죠. 이 부분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르죠? 여기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이 부분. 먼저 n이 인티제인가 그리고 0보다 큰가 물어보고 이것이 true인 경우에만 이것이 실행이 되도록 구성했어요. 0인 경우는 무조건 1이고. 그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전에 어떤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가드이고 이러한 가드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OOP에서는 이걸 다루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OOP의 경우에는 어디 있나요? OOP 여기 있네. OOP에는 if 문장으로 처리를 합니다. if 만약에 n이 0보다 작으면 기억나시죠? 자바스크립트 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n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라 혹은 n이 인티즈가 아니면 어떻게 해라 else if, else if, else if 해서 end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OP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드를 쓰는 것이 펑셔널 방식인데 둘 개 사이에 어떤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니까 먼저 이 경우 OP의 경우 n은 어떤 n이든 받아들여요. 일단 어떤 n이든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얘가 뭐냐, 얘가 뭐냐, 얘가 뭐냐, 뭐냐, 뭐냐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펑셔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전에 이 n의 of라고 하는 펑션의 n이 전달되기 전에 먼저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죠?
이게 먼저 실행되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n에 대해서만 of 펑션에 n이 전달되는 거죠. 아주 미묘한 차이점이죠. 미묘한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미묘한 차이점이 코딩을 하면서 점점 여러분들 좀 크게 느끼실 거예요. 이런 다른 차이점들 많습니다. 자, 그리고 comparison operator. 이전에 다 봤던 것들이에요.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체크하는 펑션들, 이런 펑션들. 이게 아톰이냐, 바이너리냐, 빗스트링이냐, 불림이냐, 익셉션이냐, 플롯. 쭉쭉쭉쭉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쭉 눈으로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받아 적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훑어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true or false를 리턴합니다. is로 시작하는 거나. 그렇잖아요. 영어 문법에서 Are you a student? 하면 yes 혹은 no죠. 학생이냐 물어봤을 때 yes or no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펑션들은 어떻게 되나요? 밑에 있는 abs number, abstract죠. 그죠? 넘버의 어떤 절대값, 그죠? 플롯,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length, 이런 것들은 yes 혹은 no가 아니라 value를 리턴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펑션들도 마찬가지. 이게 뭔지 뭐 조사하고 알아보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한 번씩 훑어만 보십시오.